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던 김 씨, 그가 갑자기 실신했습니다. 평소 별다른 병력이 없었기에 가족들은 혼란스러워했는데요. 김 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김 씨와 가족. 정신을 차린 김 씨는 평소 주위에서 자주 들어봤던 병명을 진단받게 되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부정맥이었습니다. 부정맥은 맥이 규칙적으로 1분에 70번이면 70번 정확하게 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맥이 불규칙하게 빠르게 뛰거나 느리게 뛰거나 한번 건너뛰거나 그러한 현상을 부정맥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부정맥은 증상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맥에도 또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빈맥, 즉 맥이 분당 한 100회 이상으로 뛰는 빈맥도 있고 60회 미만으로 뛰는 서맥도 있고요. 맥이 갑자기 170회 이상 뛰는 그런 부정맥도 있고 심지어는 200회 이상 뛰는 굉장히 빠른 부정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심각한 부정맥의 경우는 느낄 수 있습니다만 간간이 박자가 한번 어긋나거나 빠지거나 그런 경우는 느끼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심장은 365일 뛰고 있죠.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 심장 박동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반면 부정맥 환자들은 심박수가 빨라지거나 느려지면 그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부정맥 환자들 중에는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별 생각 없이 지나쳤다가 김 씨처럼 병원에 실려오는 사람들이 많다는데요. 그렇게 되면 심장이 펌프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펌프가 헛돌면서 뇌로 충분히 혈액이 가지 못해가지고 실신을 한다거나 어지럽들이거나 다리가 후들거리거나 주저앉는 경우도 있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소리 없는 죽음, 돌연사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부정맥. 증상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재빨리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그렇다면 자신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부정맥 증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부정맥을 본인이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맥이 한번 움츠러들게 뛰거나 또는 맥이 한번 걷는 것 같을 때 부정맥을 의심해 볼 수 있겠고 때로는 이제 특별한 원인 없이 맥이 빠르게 뛰거나 아니면 아주 느리게 뛰거나 할 경우에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 맥을 한번 팔목에서 이렇게 한번 손목에서 짚어보거나 아니면은 이 목에서 맥을 느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봄철에는 갑자기 혈관이 수축하는 증상이 나타나면서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의 가장 위험한 것이 술인데요. 알코올은 체내에서 분해되는 과정에 혈관의 수축을 방해하고 심장 기능을 떨어뜨리며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드는 독성 물질을 생성합니다. 때문에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의 경우에는 젊은 사람에 비해 더욱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노인뿐만 아니라 건강에 자신 있는 젊은 사람들 또한 술은 가급적 멀리하는 것이 심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열쇠입니다. 강남 구민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기 바라겠고 건강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의사 선생님을 찾는 것보다는 평소에 건강하실 때 나에게 어떤 문제는 없는지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그 부정맥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요. 또 중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좀 가슴이 뛰는 것이
좀 불규칙하다든가 때로 좀 빨리 뛰는 것 같다든가 하면은 빨리 의사 선생님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를 살아있게 하는 내 몸의 중심, 심장. 건강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방치하다 보면 암담한 미래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강남구민 여러분, 모두 나의 심장박동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